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항윤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봐야 되는데 설마 오늘도 사상 최고가는 아니겠죠? 아,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 간 지수가 있네요. 나스닥? 네, 나스닥. 여기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이틀째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틀째예요? 예. 다만 이제 나스닥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S&P 500 오늘 0.1%가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4,240포인트 수준인데 최고가까지 1포인트 딱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괜찮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근 들어 약간 상대적으로 슬로우한데 이 얘기 좀 잠시 후 해드리겠고요. 0.2% 내렸고요. 나스닥 0.1% 올라갔습니다. 유가의 지금 상승세는 무섭죠. 사실 작년 3, 4월 달에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37불. 예. 그러니까 오늘 텍사스는 73달러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WTI. 예, 예. 텍사스 WTI죠. 그리고 브렌트이라는 건 영국 쪽인데요. 그게 사실 더 오래된 거죠. 이거는 이제 7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하튼 유가는 뭐 워낙 말들이 많죠. 뭐 얼마 더 올라간다. 뭐 그 버블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유가가 지금 뭐 속도의 차이 상관없지만 하여튼 올라갔다 내렸다면 추세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달러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금값은 다시 1900달러 넘어섰던 것이 불과 한 3, 4주 전인데요. 지금은 1770달러 수준, 1800달러가 약간 이제 힘겨운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도대체 올 한 해 흐름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왜 이렇게 안 되냐 속상한 분 많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게 다우지수 대비 상승폭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고점 한 다음에 S&P업이나 다우지수가 잘 나갈 때는 바람만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연초 대비 나스닥이 다우지수를 따라잡았습니다. 지금요. 연초 대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12.4%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그림 보여드린 거가 이제 연초 이후인데요. 다우지수는 12.08% 올랐고요. S&P가 최고군요. 그래도. 네. S&P업이 역시 뭐 대표 지수인데요. 14.6%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잠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면 브렌트유인데요. 브렌트유가 여튼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2018년 10월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혹시 뉴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불리시하거나 아니면 베어리스의 극단적인 전망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유가 뭐 100달러다 아니면 20달러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석 에너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이게 추세가 내년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가면 이제 저희도 대표님 몇 번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이제 쉘가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고점이 좀 밀릴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소위 보복 운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에너지 드라이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지금은 회복됐지만 사실 미국 중심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씩 위축될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직 작년 재작년 수 완전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서 유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혀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의 대표 주자는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뭐 우리 비상장이지만 GS 칼텍스 그리고 S-Oil. 그리고 S-Oil 이런 거지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레벨에서의 그런 메이저들이란 거는 예를 들어 영국 항구 영국 그 에너지가 있고요. 네. BP라는 것이 있겠고 브리티시 페트롤. 예. 그리고 엑손 모빌. 예. 엑손 모빌이 있고 그다음에 쉐브론이 3대 메이저인데요. 어떤 엑손 모빌이 52주 신고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 수많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이나 파이프라인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국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냉정히 보면 에너지 관련 ETF가 가장 편할 거다. 그래서 XLE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해외 주식까지 하시는 분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XLE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요즘 시장에서 이거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없이 뉴스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뉴스에서 이런 종합 뉴스요, 지상파 뭐 KBS, MBC 뭐 이런 쪽에서 증권 뉴스가 탑에 나오거나 증권 뉴스가 탑 한 5 안에 나오면 저 시장이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코스닥이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 넘어섰다 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 반대로 뭐 이번 천이 깨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극단적이라는 거거든요. 연초에 보면 2월 달에 보면 탑 뉴스가 뭐였냐면 밈 주식이 나타났습니다. 밈. 예, 그게 9시 뉴스 탑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성격인데. 게임스탑 얘기.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 이슈가 많이 갔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탑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그 종합 뉴스, 그러니까 지상파 뉴스 중에 하나를 보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데스크로스 나온 게 지상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데드크로스. 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보면 너무 이제 더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징후로 봅니다. 이게 한쪽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 떨어져도 심한데 하여튼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제가 무슨 연합뉴스 이런 데 나오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상파 뉴스에 이런 게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3만 달러 이해했던 것들이 좀 반등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그 대표성 있는 기업들 중에 좋건 싫건 분류되는 테슬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4-5% 오늘 반등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나스닥은 이렇게 상한가 그 사상 최고가가 가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빅테크가 여전히 시장을 중심을 끌고 가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QQQ 같은 것들은 연일 최고가를 갖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약간 쉬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중에서 보면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오늘 플러스까지 못 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정을 보이더라도 약보합 정도에서 좀 견제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에 좀 나스닥이 살아있는 나스닥이 오늘도 좀 견주했던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오늘은 종목으로 보면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어느 새로운 어떤 일반 분들 어떤 초보 투자생대로 강의하나 가면 항상 질문하면 뭐 강의하다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지나고 끝에 보면 아 그래서 위원님, 교수님 뭘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항상 거의 5-6년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 종목을 항상 얘기합니다. 세 종목? 네,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했었을 겁니다. 언젠가. 네. 제일 세 번째로 항상 얘기하는 거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글을 얘기합니다. 구글.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이런 걸 많이들 보시니까 그렇게 편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 보신 분은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쓰시는 분 계신데, 심지어는 자연인들조차 내려가갖고 산 밑에 내려서 뭘 살 때 보면 현금 사는 것보다는 카드로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자나 마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편합니다.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초보 투자가들이 받기도 쉽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기 미국 주식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한 80%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이제 또 사상 최고가갖고 약간 뭐 약밥이었지만 어저께 뉴스 이제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가총 2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2조 달러요? 근데 2조 달러가 넘어온 건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렇죠. 애플이 먼저 넘어섰죠. 애플이 2조 2천억 달러 언저리 될 겁니다. 네. 애플, 아마존도 하지 않았네? 아마존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저께 넘어섰는 건데요. 지금 그림 보여드리면 이제 2000년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1900년대보다는 무지막지하게 최근에 올라간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그럼 이렇게 큰 기업이 1조 달러는 언제 넘어섰는지 기억들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만에 더블 났다는 얘기네. 2019년 4월 25일 날 더블이 났습니다. 1조가 됐고 딱 2년 한 2개월 만에 또 더블이 났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주가 더블이 됐고 여기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세 번째 그 CEO로 왔었잖아요. 2014년에 왔는데 이분이 취임한 이후에 주가 750%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전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창업자가 이제 그만두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시각이 다르죠. 근데 물론 많은 사람 비판하죠. 아 빌 게이츠가 그만둔데 누가 되겠어? 스티브 잡스 기억나시죠?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 최장암으로 급하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후계자를 이제 팀 쿡을 지명했잖아요.
팀쿡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창의성은 네. 없고 혁신은 끝났다고 네. 또 일부의 그분의 이제 성 정체성이 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네. 얘기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의 사람이 CEO로 왔다는 거거든요. 엄청났죠. 예, 네, 엄청나게 날라간 거죠. 네.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적용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돼요. 예전에는 그냥 CD를 했는데 지금 클라우드로 뭐 오피스 365 이름 바뀌었죠. 마이크로 365. 그리고 요즘은 OS도 여러분들이 사시면 CD를 받는 게 아니라 내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분이고 구독 서비스를 정착시켰는데 정말 대단해 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비싼 주식도 완만하게 올라간 이유는 왜 올라가겠느냐? 딱 여러분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왜? OS를 다 돈 내고 쓰잖아요. 어떻게든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비싸게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보면 마이크로 365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자제는 언제 다 컸지만 지금은 대학생들 다 무료로 주잖아요. 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무료로 주고 있거든 쓰시라고. 네. 그렇지만 사회 나가면 돈 내고 쓰잖아요. 네네네. 뭐 회사에서 쓰건 개인에 건 다 쓰잖아요. 딱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패드가 됐건 이런 패드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패드로 주잖아요. 아이패드나 네네네. 크롬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주 물론 교육청에서 찾겠지만 누가 했는지 줬는지 도네이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를까요? 이런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사상 최고가인데 진짜. 그리고 이렇게 큰 주식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네. 아무도 모르죠. 이걸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애널리스트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금보다 목표 주가 계률이 한 7, 8% 나올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확인은 안 했지만 오히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사상 최고가라는 거는 어떤 거로 얘기하냐면 차트로 봅니다. 차트. 차트에서 주가 자체를 보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 보여드린 그림이 제일 위에가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 20년짜리 주가입니다. 20년 동안 주가 많이 올라갔고 특히 최근에 5, 6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겁나고 최근 1년, 2년 동안에 두 배가 나서 더 겁나지만 여기까지 보시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거기다 21선, 51선, 201선 아니면 5분봉, 10분봉, 20분봉 보잖아요. 전 저 그림이 사실상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래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증권사가 국내 주식은요. HTS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안 보셔서 그렇죠. 저 영업이익과 예를 들어서 순이익 그리고 매출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합 차트 화면 있죠. 네. 뭐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앞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 나왔기를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요. HTS에서 분명히 그려집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형사들 다 그려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산을 그 다트 있죠. 거기서 받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시스템을. 근데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 HTS 저게 되는 게 제가 알기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간 다른 사이트나 아니면 특정 증권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좀 그렇고요. 여기 딱 보시면 이 그림은 뭐를 같이 그렸냐면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주당 이익과 주당 매출을 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내년에 지금부터 주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지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림인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어요. 왜? 작년에도 원택트 수요도 썼잖아요. 예. 노트북을 쓰고 집에서 더 많이 써지 더 많이 예. 더 많이 써.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같이 좀 보시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정말 눈이 좋으시면 보일 것 같은 재료에 써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20년짜리 그래프거든요.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군요. 이걸 말씀하시네요. 주당이익입니다. 첫 번째 줄이 역시 주당이고요. 그 다음이 매출액이잖아요. 꾸준히 올라가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로 가셨던 분이 내일은 다음 주에 안 가시겠어요? 웬만한 분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택 구입자의 40%에서 43%가 정확하게 밀레니얼들이 첫 집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기 전에는 어디서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콘도나 원룸에서 살죠.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라면 뭐 대표님도 나 그리고 정 프로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사실 블룸버그의 뉴스에 나온 애널리스트를 그저께 듣고 전육제 듣고 제가 쿵했어요. 그 친구들은 코스트코의 멤버십을 별로 가입할 일이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왜? 원룸에서 사고 그냥 조그만 콘도에서 사는 아파트 조그만 뭐 원베드룸 이런 걸 사는데 네?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고 쟁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미국은 세탁기와 냉장고는 퍼니시드거든 대부분. 그렇죠. 되게 네. 작은 냉장고가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쟁겨놓을 데도 없죠. 공간이 네. 별로 작으니까. 아 그러네. 예전에 제가 어저께 딴 곳에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유명 방송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뉴욕에 가서 뭐 누구랑 사는 건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근데 네. 그분이 일상생활이 한번 TV에서 MBC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남편이 엄청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거예요. 물건 하도 사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TV를 보고 저희 와이프가 아, 당신 이거 와서 보라고 너무 웃기다고. 어디서 샀는지 뭐 아마존 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너무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남편 의사 아니에요? 제가 말하긴 그렇죠. 네. 제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물건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어떤 물건을 쟁겨놨던지 기억나세요? 물건을. 보통 콘도에는 물건을 사서 스탁으로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조그마하니까 콘도가 어디다 했지?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투베드룸에 투베스였나봐요. 베스룸에 나왔어요. 화장실에 모아뒀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이름 나오신 그분 얘기인데 그래, 저분이에요. 아니, 저분인데 아니, 방송에 다 나온 건데 뭘 이렇게 뭐. 조심하시는 거예요? 하이키 성정. 네. 아,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오해받을 게 뭐 있어 이게. 아니, 저는 그냥 그런 사실만 얘기했는데 조심스럽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네. 말씀드린 거가 그래서 대부분의 아직까지 코스트코 멤버를 안 하는데 네, 네. 그 블룸버그에 나왔던 그 애널리스트나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집을 사면 코스트코 멤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물건 사줄 때 있고 새로운 물건 채워둘 거 아니에요. 그 집 사면 이제 하우스 사면 이제 거라지도 있고 뭐 그렇죠. 많차. 그 얘기까지 지하실... 하면서 제가 또 쿵했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매출액과 주당이 계속 끌어나는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코스트코 그림을 제가 같이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또 비슷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역시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 뭐냐면. 구글입니다. 구글. 알파벳이죠. 이런 역시 같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런 그림 시리즈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상장은 2007년 8년에 됐는데 작년에 매출과 이익이 훅 떨어졌던 기업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그 다음 그림인 것 같은데 예, 확 떨어졌죠. 작년에 여러분 네, 자세히 보시면 네. 뚝 떨어졌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시면 매출도 훅 떨어지고 이익도 훅 떨어졌죠. 작년에 보면 분기별로. 네. 그때 보면 어떤 기업이냐면 이건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 왜냐하면 작년에 전 세계 이 그 어떤 그 시 그 시가 그 카드로 사용 있죠. 전체 네. 25%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홈쇼핑도 하고 이쇼핑도 했지만 전체는 긁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식당에서 많이 긁니까. 예. 그렇게 2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주가도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비자거든요. 이게 지금 비자가 이제 사상 최고가 약 근접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판단하실 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미국 주식만 얘기하지만 앞서 이런 그림을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안 되는 데가 꽤 있을 텐데 한국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네이버, 카카오 그대로 그려보시고요. 심지어는 현대차랑 같이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LG화학도 같이 그려보시면 딱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저게 거의 정확하게 맞았더랍니다. 단기적인 모르지만 최소한 분기 정도로 그리면 다 그려지거든요. 무슨 얘기는 실적과 네네. 매출 실적과 연동되어 있지. 네. 그렇다면 버블은 아니다. 제가 아까 그 대표님 저도 와서 일찍 가서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꼭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시면 앞서 그 뉴스 3인가요? 그 얘기를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나스닥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멘트입니다. 지금 그거를 보시면 조금만 그 테마성 주식은 저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200, 뭐 코덱스 200까지인지 안 되는 코덱스에서 한 시가총 50개 기업들은 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가 MTS까지 모르겠는데. HTS에 다 나오고 했고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어디서 찾냐면 증권사보다 약간 다르겠지만 종합 차트 보시는 화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표 추가라는 것들이 웬만한 버튼이 있습니다. 지표 추가. 지표 추가를 옵션에? 보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매출액 이 그런 거 넣어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오늘 그 네이버나 카카오도 같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좀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있을 오늘 이제 그 진행된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아마 그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 발표가 되면 그 전에 네. 저는 발표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왔는데 오늘 밤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늘 발표돼요. 아, 은행들. 네네네네. 네.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병원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저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약간 개인 그 병원에서도 쓰는 말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이제 은행에서 쓰는 것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연준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네. 조그만 은행들은 안 하고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너희들이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있느냐를 재무 상태를 갖고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네. 근데 그거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웬만한 분 다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두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정말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통상 발표하는데 작년에는 3개월 있다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진짜 중요했던 이유가 작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나온 결과 그래서 액션 플랜이 뭐가 나왔냐면 너희들 자사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라. 그리고 배당 늘려서 지급하는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쑥 했는데 그걸 이제 리만 사태였던 너무 이제 큰 은행들이 무리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방어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 대형 은행들이 미리 작년 3월에 이미 발표했어요. 자기가 네. 그 자사주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그 공식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내년 6월에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너희들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모르겠으나 지금 이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존스의 은행 애널리스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데 카일 샌더스라는 분이 오늘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 향후 12개월 동안요. 미국의 6대 은행이요. 6대 은행이 배당만 1,300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20대 은행이 자사주랑 배당을 포함해서 약 2천억 달러를 가능할 거란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요 은행이 배당이 최소 10% 정도 증가할 거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오늘 은행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우지수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우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지금 쭉 비축돼 있잖아요. 나스닥한테 네. 선두를 뺏겼잖아요. 6월 이후에요. 6월 이후에 나스닥은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8, 0.9 정도 올랐었는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다우지수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다우지수 큰일 났다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우지수는 30 종목밖에 없잖아요.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은 종목으로 보면 제가 딱 두 종목을 불러드릴 수 있는데 그게 JP모건과 캐터필러입니다. 근데 JP모건 대표 블루칩이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은행 업종도 떨어지고 산업재도 떨어졌는데 이런 은행주가 떨어진 건 최근에 어찌된 일이 됐건 간에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게 네.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캐터필러는 산업재도 이쪽은 전부 다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는 플러스 예산안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세금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도 협상하고 민주당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G7이랑 나토 회담 갔잖아요. 거기다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버니 샌더스의 예결이 이연쟁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에서는 너희들 지금 인프라 투자하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휘발유세도 올리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 서민인에 관련된 세금 올리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재협상되고 막 할 겁니다. 지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눌려 있는 건데 어쨌든 목표는 여름 시즌 전 내지는 썸머 시즌 전 아니면 그 직후에 9월 전에 끝내려는 건데 뭐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문제가 지금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결과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은행주 특히 대형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JP모건이 됐건 골드만삭스가 됐건 아니면 이제 보통 금융업종이 됐건 그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또 저 빅테크만 또 보실 게 아니라 네네네들 좀 분산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할 거란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 편안하게 관심을 좀 가져봐라. 관심 가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될 데이터로는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네. 앞서 말이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실적을 다들 저도 얘기하고 뭐 장우석 본부장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실적은 누구한테 알을 수 있느냐 뭐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실적에 관련된 거는 미국에서 집계하는 거가 세 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레피니티브라는 곳인데 예전에 톰슨 로이터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수합병으로서 또 하나 이제 블룸버그에서 많이 하는데 블룸버그나 이런 쪽은 워낙 비싸게 받고 기관 투자 중심이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팩트셋. 네. 그러니까 팩트셋이라고 그냥 바로 여러분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팩트셋 뭐 어닝 정도 쓰면 나오는 챗 그 열립니다. URL 네. 치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주.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이거를 미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분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7월부터 시작될 텐데 2분기 어닝은 또 전년 동기 대비 또 62%까지 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보면 35% 정도 나오는데 3월달 전망은 52%였거든요. 또 빠른 속도로 지금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틸리티 전망만 좀 3월 한 달 전, 두 달 전 대비 내려갔습니다.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우리나라에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통신회사 이런 쪽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력회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는 약간 엇비슷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그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상식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은 항상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문화의 차이입니다. 기업 문화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발표하려고 해도 오너가 있다가 야 너희 그것밖에 못해 하는 거를 연초에 많이 하거든요. 항상 장밋빛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닝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이던스 발표하는 경우에 35%는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수 긍정적으로 발표하고 60%는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상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64% 기업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이례적이네. 그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IT, 소재,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임의소비재만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임의소비재는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여튼 임의소비재 업종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의 주당이익이 지금 드디어 190달러를 찍었습니다. 연말 전 네. 평균 목표 주가 그 주당이익이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내년에 210달러 보면 간단히 나오는 거거든요. 200 언저리 생각하면 25배 하면 500이 나오는 그 4천 그 500이 5천이 나는 거고 22.5배 하면 지금 4,500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지금 성장이 있죠. 이 전망의 자체의 성장률로 보면 모든 섹터가 유틸리티 말씀드렸 제외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소비재가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애널리스트 의견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어닝 어떤 그 어떤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을 보셔야 돼요. 네. 그게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통 한 6-7%밖에 안 나오는 게 상례인데 지금 이게 13%까지 나옵니다. 현재 주가에서 네. 목표 주가까지의 전체 차이가 괴리율이 13%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산술적인 얘기지만 S&P 500 기업을 다 하면 4,700까지 나옵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나오죠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증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은 그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매크로 변수를 갖다 놓고 지수를 예측하거든요. 네. 증권사 그래서 약간 다른데 특히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이 높은 것이 임의 소비재,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이 높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제가 그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섹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4개가 있습니다. 11개 섹터가 있지만 금융, 에너지, IT, 임의소비재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3개월, 6개월 동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도 보고 가이던스도 보고 네. 이익 전망의 상향도 봤을 때 이런 쪽이 좀 넣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 예, 에너지, 에너지, IT, 이미 소비재인데 소비재. 문제는 IT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갖고 계세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네. 이미 소비재도 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안 갖고 계시다 그러지만 테슬라가 이미 소비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여기 들어가 있대. 충분히 갖고 계신데 네. 앞에 두 개는 잘 안 갖고 계세요. 금융이나 에너지는. 그래서 오늘 금융이나 에너지는 여러분 버리실 게 아니라 좀 갖고 네. 가시고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윤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미국 주식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반도체 위크입니다. 반도체 위크의 네 번째 이제 선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 네 번째 애널리스트 메르츠 증권의 김선우 파트장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바쁘시더라도 이거만큼은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이양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